안녕하세요. 눈 건강 지킴이 SMB 안과 검안사 고선희입니다. 자,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무의식 중에 눈을 깜빡이며 살기 때문에 집중해서 뭔가를 볼 때는 의식하지 않으면 깜빡임 횟수가 줄어서 눈물이 마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걸 의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셔 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하는 공간의 습도 조절을 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도 뻑뻑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통증, 충혈 등의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 병원에 방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날씨도 좀 많이 건조해졌고 특히 수술을 한 이후에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인공 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1. 가장 중요한 건 안약이 나오는 입구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돼서 어디에도 닿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포인트 2. 따뜻하게 보관하시면 안 돼요. 안약마다 보관 온도가 있는데 대부분 상온 보관, 냉장 보관이고 따뜻한 곳에 뒀다면 세균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먼저 안약 점안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안약을 넣을 때는 고개를 충분히 젖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젖혀주신 다음에 아래 눈꺼풀을 당기고 각막 위나 눈꺼풀 벌린 그 눈 안쪽 사이에 안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충분히 젖혀져 있으면 안약이 멀리서도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충분히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약을 넣게 되면 속눈썹에 걸리기 때문에 안약이 눈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안약 앞부분이 눈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고개를 충분히 젖혀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꿀팁 1이 가끔 안약을 넣었을 때 입이 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눈하고 코하고 입으로 연결되는 관이 있어서 안약을 넣었을 때 그 입으로 쑥 안약이 넘어가서 느껴지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안약을 넣고 이 안쪽을 손으로 눌러서 막아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고개를 살짝 귀 쪽으로 젖혀서 뜨시고 안약을 넣게 되면 귀 쪽으로 안약이 좀 더 쏠리기 때문에 코 쪽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게 돼요. 대신 이 귀 바깥으로 안약이 더 많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인공 눈물은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과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는 병으로 된 다회용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 후 사용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뚜껑을 따면 개봉을 한 당일에 다 사용을 하시고 남은 건 버려야 해요.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 후 12시간 이내에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다회용 인공 눈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인공 눈물은 일회용과 다르게 대부분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어 개봉 후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한 달이 지났거나 따뜻한 곳에서 보관됐다면 버려야 합니다. 저희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안약병에 개봉 1을 써두고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점안하거나 너무 많이 점안하면 좋지 않습니다. 렌즈를 빼고 점안을 해주는 게 좋고 렌즈를 다시 착용하실 때에는 적어도 5분 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 하루에 6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눈물은 보습제, 즉 로션이니까 건조증 관리는 인공 눈물 점안보다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눈 건강 관리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